안녕하세요. 외교부 해외서포터즈 미국 취재부문 16기 황영혜입니다. 벌써 8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0년도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모집 마감일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외교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합격, 지원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서포터즈는 평소 외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득하고 SNS를 평소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 기사 작성 및 영상 제작에 능숙하신 분들, 이분들께 망설임 없이 지원할 것을 추천드려요. 외교부 서포터즈는 크게 해외 서포터즈와 국내 서포터즈가 있고 각각 취재 부문과 영상 부문이 따로 있답니다. 저는 지원 당시 미국에서 수학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해외 서포터즈 취재 부문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17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해외 서포터즈 모집 인원이 축소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외교부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외교부 서포터즈 SNS에 내가 제작한 기사들을 업로드한다. 현재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이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각각 내가 직접 작성한 기사를 업로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둘째, 외교부 대내외 행사 취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내외 행사 취재에 제약이 꽤 있긴 했지만 외교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답니다. 셋째, 제외 공간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각 서포터즈마다 담당해야 하는 제외 공간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학기에 주 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주 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모니터링을 담당했어요. 두 달에 한 달씩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고 2개월간 아주 장기간 동안 담당하는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시면 된답니다. 넷째, 해외 제외 공간 취재하기. 이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서포터즈의 임무입니다. 해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사관, 총영사관, 유엔기구 등에 방문하여 취재하면 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당시 P4G 정상회의 관련 사무국 방문 및 뉴욕에 있는 유엔기구로 방문하여 취재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고 예정보다 빨리 한국에 입국하게 되어서 좀 굉장히 아쉽고 속상했답니다. 하지만 외교부 측에서 해외 서포터즈도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국내 서포터즈와 마찬가지로 부내 취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다섯째, 외교관, 외교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셀럽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기. 외교부 서포터즈가 되면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강연에 참석할 수 있어 여러 셀럽들과 외교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평소엔 대학생이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또 1대1로 인터뷰 취재까지 할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니 정말 최고의 대외 활동이랍니다. 여섯째, 외교 톡톡 준비 및 진행하기. 이건 주로 국내 서포터즈 분들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16기 해외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 꿀팁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외교부 서포터즈의 첫 지원 때 불합격이었어요. 그 당시는 막연히 외교부 서포터즈를 활동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그런 꿈은 컸지만 저만의 특별함을 어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국 교환학생 1년 과정을 떠나기 전에, 즉 작년 여름에 지원했을 땐 제가 네이버에 외교부 서포터즈 합격 수기를 많이 검색해봤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원서에 간절함과 독창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합격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조금 우울했지만 반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며 제 전공, 보전공 수업을 듣고 직접 그곳에서 내가 했던 공공 외교는 어떠했고 앞으로 이상적인 민간 외교관이 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등
스스로 많이 경험하고 배운 결과 이를 노려냈더니 두 번째 지원 때는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만일 제가 작년 여름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외교부 서포터즈라는 막대한 부담감과 책임감, 그리고 높은 경쟁률에 지레 겁먹고 제 도전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장한 제 모습은 볼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외교부 서포터즈 합격 수기를 많이 보고 저도 모르게 미러링을 하고 있었어요. 지원서에 저만의 특별함을 담아내지 못했던 거였죠. 두 번째 지원 때는 합격 수기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일화들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원서에 저만의 스토리를 녹여냈답니다. 아마 제가 첫 지원했을 때처럼 외교부 서포터즈에 이미 지원해보고 떨어진 분들도 몇몇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외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가득하고 누구보다 흥미롭고 또 유용한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만 가득하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재도전할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새롭게 첫 도전하시는 분들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지원 꿀팁. 외교부 모파랑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탐방하고 분석하기. 제가 외교부 서포터즈 지원 당시에는 직접 기사를 2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공식적인 기사 활동 경력이 없었던 저는 우선 외교부 모파랑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이전 기수분들께서 작성했던 카드뉴스, 그리고 기사를 꼼꼼히 읽고 분석했어요. 읽으면서 카드뉴스 사진은 보통 몇 장인지, 또 어떤 식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는지, 일반적으로 해외 서포터즈는 어떤 토픽을 주로 선정하는지 등등 모범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작성해야 할 기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외교부 서포터즈의 이상적인 기사 스타일 등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 꿀팁 세 번째. 외교와 관련된 과거 경력 및 앞으로의 포부 언급하기. 저는 지난 대학 생활 동안 UN 산하 단체인 UN I Aspire 학술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 출강했던 일,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교류기관 CIE에서 2년간 인턴 활동가를 한 것, 미국 교환학생에서 유니세프 동아리에 가입한 것, 그리고 미국 교환학생에서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 등을 바탕으로 외교, 국외 교류와 관련하여 제가 현재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관련지어서 제 장점을 어필했어요. 그리고 미국 해외 서포터즈로 지원한 만큼 미국과 관련한 좀 흥미로운 소재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사 2개를 작성하여 제출을 했답니다. 제가 개인 블로그에 합격하자마자 너무 신나서 바로 썼던 아주 따끈따끈한 합격 수기가 있는데 그 링크를 제가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둘 테니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외교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매달 직접 기사 소재를 선정하고 또 작성하며 외교부 측 피드백을 함께 받으며 제 스스로 기사 작성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는데요. 또한 다양한 외교 활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외교부 마크가 달린 임명장과 각종 키트를 받고 외교부와 함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경험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번 외교부 서포터즈 17기에 꼭 합격하여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잊지 못할 경험과 또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외교부 해외 서포터즈 미국 취재 부문 황영혜였습니다.